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. 김 전 대사는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. 김도형 기자입니다.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를 맺고 또 다른 여성 두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. 아, 그 뭐 제가 지금 뭐 억울하다고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? 제가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. 재판의 쟁점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1심과 동일한 위력의 행사 여부였습니다. 재판부는 2015년 3월 에티오피아 대사관저에서 저녁 식사 요청에 응한 코이카 여직원에 대해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성관계를 맺었다고 판단했습니다. 김 전 대사는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항변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성적인 호감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다며 징역 1년의 실형 선고와 함께 김 전 대사를 법정 구속했습니다.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휘 감독자인 김 전 대사의 전형 요청을 거절 못하고 숙제하듯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. 저항하지 않아 받아준다고 생각했다는 김 전 대사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재판부는 특히 김 전 대사의 지위 등으로 비춰볼 때 피해자가 단호하게 항의하기가 어려웠다는 진술이 수긍 간다며 이같이 결론 내렸습니다. TV조선 김도영입니다.